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좀 재미가 없는데 스킵하지 말고 꼭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저도 찍기 싫었는데 벤치마크를 돌릴 때 확인해야 되는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이 그거 새삼스럽게 왜 하는데요? 아, 요새 K사전 가보니까 저랑 똑같이 돌렸는데 저랑 값이 다르다 하시거나, 신성조 뭐 변수 같은 거 조절도 못할 걸? 뭐 이런 식으로 태클 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해외랑 너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번쯤은 변명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상 찍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그렇게 까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똑같은 게임, 똑같은 옵션, 똑같은 장비로 돌리더라도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오브젝트나 날씨, 상황이 완전 똑같이 플레이되는 게임이에요. 삼국지 토탈로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게임을 보통 똑같은 사양으로 두 번, 세번 돌리면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게임을 돌리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다른 그 OS를 돌리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들, 보안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데, 그게 로드율 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아마 그냥 빈 공간에 윈도우 띄워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CPU가 출렁출렁 있는 거볼수 있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게임을 돌아가고 있는 중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변수가 생겨요. 심하면은 막 3%까지 생기는데, 보통은 1, 2% 안팎으로 끝납니다. 그럼 그거 편차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게임을 여러 번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저는 3번에서 5번 정도 돌리고 그 중에 평균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걸 영상으로 그냥 쓰고요. 그래도 평균 프레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최소 프레임은 그렇게 평균 값을 쓴다 하더라도 막 2, 3%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 번 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여러 번안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신제품을 주면요 시간을 촉박하게 줍니다. 일찍 줘봤자 2주일이고 늦게 주면 막 5일, 6일 전쯤이 줘요. 그러니까 CPU 10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거 분해하고 다시 붙여야 되는 데다가 여러 상황 램오버도 하고 안 하고 OS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돌려야 되면은 이게 완전히 똑같이 나오겠어요? 아니, 여러 번할수 있겠어요? 여러 번 하기 어렵지. 한 번만 돌리고 때려치우시는 분도 많을 거야. 자, 스크린샷 박습니다. 이때입니다. 스크린샷 박았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샷 박아놓으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 두 번째 돌렸을 때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변수 때문에 여러 번 돌려야 되고, 여러 번 돌려도 편차가 있고 그냥 중간 값을 쓰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또 웃긴 게, 바로 다음에 다시 돌리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조금 기다렸다 돌리면 차이가 더 커지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확인하셨죠? 오브젝트나 날씨 상황이 완전 같은 경우에 1, 3% 편차가 있습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드에 따라 혹은 그래픽카드에 따라 아니면 CPU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순전히 무슨 소리예요? 원래 바뀌면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아니요, 똑같은 4090 슈프림을 사도 뽑기운 좋으면 2% 정도 성능이 잘 나오고요, 뽑기운 나쁘면 뭐2% 낮게 나옵니다. 혹은 똑같은 4090을 샀는데 4090저 밑에 뭐 예를 들어 토마호크 샀어. 그리고 이 사람은 4090 슈프림을 샀어. 그럼 4090 슈프림은 상위 등급이라서 전력 공급 디자인을 더 빡세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최소 클럭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같은 4090끼리도 막 3, 4% 성능 차이 나는 경우 있어요. 아, 물론 상급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급도 뽑기운 좋으면은 성능이 잘 나온 경우 있고요. 예, 거기에 원래 3, 4% 그냥 기본적으로 묻어 있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하고 같은 4090 썼다 해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 글카랑 CPU를 똑같은 걸 쓰는데 보드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쓴다 쳐봐요. 뭐 유니파이, 아펙스, 뭐 어마 이런 거. 근데 어느 보드에 꽂냐에 따라 또 성능 차이가 약간 차이 납니다. 오버클럭 같은 걸 전혀 안 했는데요. 심지어 같은 아펙스 보드 Z690 여기에 놔둬 놓고 써보시면 얘들끼리도 점수 차이가 나요. CPU-G 벤치를 돌려보거나 시네벤치를 돌려보면요. 그러니까 공산품은 원래 뽑기운 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점수가 나온 경우 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무조건 돌려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상대랑 나랑 약간의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아이 정도 날수 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막 20%, 30% 나는 게 아닌 이상 3%, 5%, 좀 심하게 7%, 10% 가까이 차이 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벤치 믿을 만한 게못 되잖아요. 아니죠. 여러 번 돌려보고 그리고 같은 보드를 쓰고 같은 메모에 같은 그래픽 카드, 같은 CPU를 꾸준히 쓴다면은 그래도 그 격차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스크린샷 받겠습니다. 자, 스크린샷 박았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스크린샷 비교해 볼 텐데, 똑같을까요? 자, 이게 두 번째 돌렸을 때고, 이게 첫 번째 돌렸을 때입니다. 한번 봅시다. 평균 215.3, 여기는 216.5죠. 차이 좀 나죠? 그러니까 1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평균 1프레임 차이가 나요. 근데 최소 프레임도 또 똑같이 1 차이 나고, 이게 많이 차이 날 때는 2, 3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여러 번 돌려보면서 평균값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한번더 돌려서 그렇게 나는 거볼 수도 있긴 한데 또 다른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진 않을게요. 세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듀얼 랭크냐 싱글 랭크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메모리 껌딱지 메모리 사면은 성능 다 똑같다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 사는 녹색 그 껌딱지 메모리 있잖아요. DDR4고 3200이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 램타도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표준 램타 22, 22, 22. 그럼 성능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아니에요. 삼성 메모리 사다 보면요 용량이 같은데 어떤 메모리는 양면이고 어떤 메모리는 단면입니다. 보통 양면 메모리는 듀얼 랭크 메모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듀얼 랭크가 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은 이따 그 나중에 제 영상 찾아보세요. 그런 거다 있어요. 메모리 이론에 대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물론 뭐 양면이라고 무조건 듀얼 랭크는 아니지만 혹시나 본인이 듀얼 랭크를 쓰고 있다면 그 메모리는 싱글 랭크 메모리보다 성능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뭐 1, 2% 정도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준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준 메모리 쓰더라도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바이오스 버전, 윈도우 버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버전, 윈도우 백그라운드 프레임에 따라 편차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백을 리플레이 파일을 돌려볼게요. 백을 리플레이 파일은 처음 돌렸을 때랑 게임을 끄지 않고 두 번째 돌렸을 때랑 편차가 큽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돌리면서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린 겁니다. 첫 번째 돌린 거고 이걸 어느 정도 시점에 돌리다가 제가 끄긴 할게요. 근데 두 번째 돌리면 이거보다 프레임이 훨씬 뻥튀기가 되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최소 프레임 쭉쭉쭉 떨어지죠. 착지한 데까지만 녹화를 돌려놓고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그 이거 모르신 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이상하게 CPU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낙하산 핀 데까지만 찍었습니다. 찍고 요거를 한번 조공을 같이 보자고요. 저게 배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게임 중에서 그런 거 많아요. 레드 데드 리뎀션도 실제로 첫 번째 돌렸을 때랑 두 번째 돌렸을 때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배그만 봐도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레데리는 굳이 다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레데리를 빼놓고 있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리플레이 끝났죠? 다시 보기 나가기 위해서 두번 돌릴게요. 두번 돌릴 때딱 맞춰서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차이 나는지. 자, 얘 스톱 해놓고 뒤로 쭉 당겨놓고 전적 다시 보기 재생.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차이가 좀날 텐데요. 플레이 구간이 뛰어내리고 차이 어때요? 두 번째 리플레이가 최소 방어가 훨씬 잘 되죠. 좀 이상하죠? 훨씬 잘 돼요, 최소 방어가. 두 번째 리플레이가. 이첫 번째인데, 지금 같은 구간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거의 같은 구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리플레이가 최소 방어가 훨씬 잘 되면서 평균도 조금 더잘 나올 겁니다.
나중에 도착하면 다를 텐데. 이게 눈에 보여. 이 때문에 배그 돌릴 때는 첫 번째 리플레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차가 적은 영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 5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롤 리플레이, 이거는 직접 돌려서 안 보여드리겠는데, 롤 리플레이 돌려보시면은 어쩔 때는 블루팀이 시작하고 어쩔 때는 레드팀이 시작합니다. 이게 랜덤으로 움직여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블루팀이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레드팀이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똑같은 화면을 보여줄 겁니다. 정글 돌 때부터는 보면 정글에 몹 잡는 거를 같이 보여줄 텐데요. 서폿하고 원딜하고 뭐 같이 있는 거 정글하고. 근데 뒤에 화면은 비슷하게 흘러가더라도 이첫 번째 시작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프레임 격차가 크게 나요. 10% 가까이 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신경 써서 여러분이 리플레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레드 시작했으면 다 레드 시작한 리플레이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해보면 아니까 영상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방금 보여드렸고 더 심각한 하나 보여줄게요.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임도 있어요. 심지어 이 게임은 오브젝트를 랜덤 추리합니다. 무슨 게임이냐면 성전이 크는 그런 게임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원래 벤치툴이 있는 게임이 벤치툴 없는 게임보다 오차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자, 그 게임은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 게임 뭔데요? 어쌔신 크리드인데요. 어쌔신 크리드 방금 전에 앞에 사람 하나 서 있었죠. 맞죠? 쭉 내려가면은 자, 뭐 여기에 사람도 하나 서 있고 여기도 하나 서 있고. 자, 우리 방금 봤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영상을 안 볼게요. 사람이 여기 서 있었는데 얘는 지금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고 있고 좀막 들어가 보면은 아까 내가 보여줬는데 사람 여기 하나 서 있고 여기 하나 서 있었는데 지금 그 위치가 아니지. 성준님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합쳐진 영상을 보여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 겁니다. 올려드렸는 리뷰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 둘이잖아. 근데 여기는 하나죠. 맞죠? 이게 똑같은 화면입니다. 똑같은 화면인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뭐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도 찍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 섀도우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옷이 달라요. 등장한 인물들 옷이 아예 다르죠. 옷이 다르고 여기에 캐릭터 차이 또 납니다. 돌려서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볼수 있고 못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기 사람 있고 여기 사람 여기는 있는 또 여기 위에가 다르죠. 여기 세 명인데 여기 두 명이고 하여튼 이런 차이가 나. 이런 뒤집어 보여주면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차이 나죠. 리플레이가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오차가 진짜 막 엄청 심각하진 않거든요. 한5% 정도 차이 나나? 5% 정도 차이 나니까 사실 그냥 여러 번 찍어서 평균값 넣으면은 그래도 편차가 줄긴 줄어요. 근데 이것들이 겹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내 그래픽카드 뽑기운이 좀 나빠가지고 3% 정도 낮은 데다가 여기 이상하게 오브젝트 여기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아니면 옷이 좀 펄럭이는 옷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또 거기서 프레임도 한 3, 4% 까졌어.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돌려가지고 게임 돌릴 때만 또 1, 2% 차이 나는 것까지 차이 났어. 그러면 마이 차이는 얼마까지 차이 나겠습니까? 거의 10%까지 편차가 날수 있어요. 그 편차를 줄이는 게 기술인 겁니다. 여러 번 찍는 노가다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런 변수 하나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프리셋으로 옵션을 있잖아요. 설정할 텐데 그 프리셋 설정했을 때 글카가 AMD에서 엔비디아로 바뀌면 몇몇 옵션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해상도에 따라서 이 시야 있죠. 시야. 시야가 뭐 100일 수 있고 90일 수 있고 뭐 70일 수 있는데 이또 해상도에 따라서 기본 설정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 인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또 프레임 차이 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FPS 게임 대부분 다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오버워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야각이라고 해야 되나? 시야 범위? 하여튼 뭐 이런 옵션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춰주고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거 조금 다르면은 여러분이 해상도 맞추고 거기에다가 프리셋 기준으로 전부 다 울트라로 바꿨는데도 내하고 프레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XMP 메모리 넣었을 때 XMP 1 넣거나 2 넣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같은 XMP 메모리 썼는데 실수로 1에나 2를 적용했다. 2는 세부 옵션까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또 게임 프레임이 최소 프레임 심하게는 막 5%씩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2%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런 걸다 맞춰주셔야 돼요. 다 맞춰줘야, 그러니까 겨우 윈도우 버전, 게임 옵션, 드라이버 버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듯이 사양 똑같이 했다고 하면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저런 거다 감안해서 오버젝트 숫자가 좀 비슷한 상황, 그리고 여러 번 찍어서 중간값에 가까운 상황, 날씨도 변경이 없는 상황, 이런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영상 찍어야, 그래야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고 그나마 정확한 비교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고 있어요. 왜? 이 짓을 벌써 5년 다돼 가거든요. 4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몰라고 오차 보면 좀 컸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여러분한테 명확한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맞춰서 하려고 직원들한테 벤치 해달라고 부탁도 안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밤새서. 그러니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하고 차이가 좀 난다? 차이 난다 그러면 조금 더 신성적 걸 믿어주면 안 될까요? 해외에 보면은 그왜 CPU 막 이렇게 한 100여 종 있잖아요. 비교해놓고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난다고 해놨는 건데 내가 생각엔 절대 이 100개를 그 1, 2주 안에 다 테스트해서 그걸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표를. 앞에 거는 옛날 거 그대로 쓸 거야. 뭐 드라이버 버전 이런 거 맞춘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 드라이버 버전, 윈도우 버전 똑같이 한다 쳐도 예를 들어 게임 패치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신 CPU나 그래픽카드 인식하려면 바이오스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바이오스 버전 바뀌는 걸로도 달라져요. 여러분, 당장에 AMD CPU 쓸때 바이오스 버전 바뀌면 부스트 컬러 똑같이 터집니까? 아니죠. 옛날보다 오히려 성능이 뒤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값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웬만하면 테크 파워 거는 잘안 보는 편이에요. 걔는 2기 구형 것도 다 집어넣고 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 이게 특정 매체를 까면 안 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저는 매번 새로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드라이버와 똑같은 그 장비를 이용해서요.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그래픽 카드 내가 그래 그래픽 카드도 못 팔고 보드도 못 팔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큰데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구형 제품을 그런 거다 생각하고 돌리니까 조금 더 믿어주시고요. 앞으로 혹시나 제 영상에 그 반박을 하신 분이 있다면 송전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저 대신 답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다음번에는 13세대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재미는 없었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빠이빠이.